우리 피부의 노화는 이 색소로 나타납니다. 레이저 토닝만으로 피부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라큐 TV 이지엽 원장입니다. 피부가 좋은 사람에게 피부 미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깨끗하고 환한 피부는 미인의 조건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밝고 건강한 피부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심어주고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칙칙하고 얼룩덜룩한 피부는 나이 들어 보이고 건강하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깨끗한 피부를 위해 얼굴에 잡티를 없애고 피부톤을 고르게 만들어 피부를 한층 밝게 만드는 것이 미백치료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인천 오라클 피부과의 개인별 맞춤 색소 치료 골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부과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도 레이저 토닝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레이저 토닝만으로 피부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색소 치료 시 중요한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개인마다 각자의 피부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청년인지 장년인지 노년인지, 피부가 얇은지 두꺼운지, 유분기가 있는지 건조한지, 홍조가 동반이 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른 방식의 치료가 들어갈 수 있고 같은 사람에게도 당일 피부 상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차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잡티의 양상을 분석해야 합니다. 점, 편평사마귀, 검버섯, 흑자, 기미 모두 피부를 얼룩덜룩하게 보이게 합니다. 색소병변이 얼굴의 어느 부위에 있는지, 색깔은 어떤지,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와 있는지 평평한지, 진한 색소인지 옅은 색소인지, 깊이가 얕은 색소인지 깊은 색소인지, 색소량이 많은지 적은지, 색소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 색소가 한 곳에 몰려 있는지 넓게 퍼져 있는지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는 전공의 수련 기간에 피부 병변을 맨눈으로 보는 소견과 그에 해당하는 조직학적 소견을 수없이 반복 트레이닝하며 체득하게 됩니다. 물론 조직검사가 제일 정확하게 피부의 색소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지만 피부를 떼어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흉터를 남길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모든 색소 치료에 앞서 조직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색소 양상에서 벗어난 경우나 피부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하지만 대부분은 맨눈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모스코피, 비지아 등의 장비의 도움을 받아 색소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꾸준히. 진단이 애매한 경우는 치료적 진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진단이 모호하지만 치료를 진행하면서 치료에 대한 반응에 따라 유연하게 치료 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흔하게 접하는 잡티부터 드물게 접하는 난치성 색소 질환까지 다양한 임상 경험을 가진 피부과 전문의에게 색소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치료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색소 치료의 경우는 잡티가 더 진해진다거나 반대로 원래 피부색보다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만의 색소 치료는 이러한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색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때로는 색소를 채우는 방법으로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색소 치료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색소 치료에 있어서 공장식 토닝 10회, 무슨 무슨 레이저 몇 회 이런 식의 일률적인 시술을 하지는 않고 각각의 색소 병변의 조직학적 특징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비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여러 가지 색소 병변과 동반된 홍조, 피부 트러블에 맞추어 시술을 진행합니다.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LDM 초음파 관리, 미백에 도움되는 비타민C를 피부 속으로 넣어주는 이온자인 관리, 모공을 막는 피지를 청소해주는 아쿠아필 수소필 관리, 우둘투둘 요철이 있는 병변을 평평하게 깎아내는 어뷰브냐그 CO2 레이저,
색소와 홍조, 피부 탄력 등 다양한 효과를 갖는 전천후 멀티플레이어 BBL, 색소 특화 레이저 피코슈어, 레블라이트 SI, 포토나 QX 맥스, 홍조 특화 레이저 시너지 멀티플렉스, 제모 특화 레이저 아포지 플러스, 피부 속 진피층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키파니 플라즈망 고주파 장비, 이런 다양한 레이저 시술과 관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잡티 제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피부톤과 피부결도 개선되는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시술 횟수는 기본적으로 10회 관리를 추천드리지만 역시나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조건 10회는 아닙니다. 우리 피부의 노화는 색소로 나타납니다. 노화로 인한 잡티는 결국 세월의 흔적입니다. 적어도 몇 년간, 아니 10여 년 이상 노화가 진행된 피부를 불과 몇 개월 만에 말끔히 되돌리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 30대 젊은 나이의 경우 5회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색소치료의 주된 연령대인 40, 50대 분들의 경우 어떤 경우는 10회, 어떤 경우는 20회, 또 어떤 경우는 그 이상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피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투자하신다면 몇 년 전에 나보다 더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노화라는 것은 멈출 수 없기에 일정 기간 집중적인 색소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일정 간격으로 꾸준히 병원에 내원해서 관리 받으시면 좋은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슬로우 에이징, 웰 에이징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오라클 피부과의 맞춤형 색소 관리 골드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